안녕하세요. 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장 정준화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유튜브 화면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올려주고 계신 질문들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자 어떻게 봤나요?인데 그 책자랑 동일한 내용은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고, 혹시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이 몇권더 가져가셔서 동료 예술인 분들께 나눠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시 이제 오셨는데 못 받아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너무 많이만 안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볼수 있는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면 두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 예술위원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운예술하고 어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예술 창작 지원입니다. 다운예술 창작 지원은 기존의 준비 지원과 발표 지원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올해도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네, 준비 지원 트랙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작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창작의 과정입니다. 이 창작의 과정은 발표 전 단계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개요 1번에 보시면 장르 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 활동 및 현재 지원 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 유형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예술 장르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다원 예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처음 생겨날 때의 취지가 다원예술이라고 딱 정의하는 어떤 분야를 지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구분되어 있는 장르별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작 과정 이 다원 예술은 저희가 발표 지원 사업하고 동일한 예산을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총그 사업비 3억 800만 원은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방법입니다. 이 창작의 과정 심의는 인터뷰 심의 없이 서류 심의로만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준비나 과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의 수행 역량보다는 사업 목적의 부합성 그리고 기대 성과 이 분야의 배점이 높습니다. 지원 신청서에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파란색으로 좀 설명을 넣어 두었는데요. 이 의미는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창의적인 기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 장르와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획이 지원이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수 있고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원 신청서 제출하실 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의무사항 아니고요. 이 주요 활동 실적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원 예술의 특성상 저희가 지원 신청서만으로는 기억하고 계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를 심의위원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좀더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선택사항이 추가 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다원예술 창작 발표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창작의 과정과의 차이는 작품이 완성돼서 이제 발표나 공개가 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이 창작의 발표 지원이 되겠고요. 개별 지원 사업 지원 규모 보시면 지금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최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5천만 원으로 늘린 의미는 저희의 희망으로는 이 다원 예술 분야에서도 좀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또는 다른 그런 기존 장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재공연될 수 있는 레파토리 이제 이런 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창작의 과정은 이 창작의 발표는 이 과정 지원과 달리 10%의 자부담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의입니다. 심의는 창작의 과정과는 달리 인터뷰 심의가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심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원예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문예지원기금의 모든 지원 사업들은 다 각각 고유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취지랑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창작 활동이 기술과의 융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원예술보다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르 간 장르, 한 장르가 아니고 다른 장르, 여러 장르랑 연계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 장르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실려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해당 장르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선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3년째, 그러니까 2003년도 기준 3년째 사업이고요. 첫 해에는 사업명이 아동 청소년 대상 예술 지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공모부터 사업명을 바꿨는데 간혹 이 사업을 그 어린이 청소년이 직접 창작의 주체가 되는 사업 또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이라고 사업명을 지난 공모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미래 세대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그들에게 적합한 우수한 예술 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지난번 공모랑 동일하고요. 단 이제 전년 대비 달라지는 점이 기존에는 이 준비 지원, 발표 지원 두 개 트랙 사이에 이 지원의 연결 고리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기에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단계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리서치랑 초기 구현에 해당하는 게 창작의 과정, 그리고 작품 제작, 작품 확산에 해당하는 게 창작의 발표 지원이고요. 이 마지막 단계인 작품 확산은 재공연될 수 있는 레퍼토리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또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창작협력단입니다. 이 창작협력단은 다른 지원 사업들처럼 창작하시는 예술인들, 단체들이 지원하시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이 두 가지 사업, 그러니까 과정과 발표,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역량 강화, 네트워킹, 성과 공유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일종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주관처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그 지원시 사업 선정되시면 말씀드렸던 창작협력단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사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그 다음 단계의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 부분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진행해서 평가에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예진흥 사업 간 중복 최소화는 기존에는 이 사업에 문학 분야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문학이 폐지된 거 아니고요. 문학 분야에 보시면, 그러니까 문학 장르에 보시면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에 아동 청소년 문학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신청해 주시는 사업들 중에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 시설을 방문해서 하는 활동들을 그 지원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이따 설명드릴 신나는 예술 여행.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공연예술 분야인데 이 작품이 어린이 청소년이 즐길 만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공연 분야 아니고 이쪽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다원에서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활동 소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그 추가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는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창작의 과정 사업은 총 4억 원 정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원예술과 동일하게 그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서 창작의 발표, 창작의 과정 간의 사업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창작의 과정 심의는 서류 심의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고 세부 내용은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창작의 발표입니다. 지원 규모는 유형별로 그림책 발간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 전시는 1,000에서 5,000만 원, 공연은 3,000에서 7,0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창작의 과정은 아니지만 창작의 발표에서는 10% 이상의 자부담이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의 방법입니다. 창작의 과정과는 달리 서류 심의 다음에 인터뷰 심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창작협력단입니다.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주관처의 공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한 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와 같이 지원 선정된 예술단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창작협력단 선정은 창작 그 발표와 동일하게 서류심의랑 인터뷰심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다운 예술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 총괄부 정준하 부장님의 사업 안내 말씀.